결국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박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 그 뒤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입김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한때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순실 북한에 관심 있었어요? 저는 아니, 통일하면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 들어만. 최순실한테 직접요? 네. 통일을 한 번 하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사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극적인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폐막식이 시간에 우리 점유국장이 나가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북한 내 서열 2위였습니다. 인민들이 조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최고위층 인사 3인방의 전격 방문. 특사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뭐 비밀 접촉이라고 하든 뭐 물밑 접촉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북한 대표단의 방남을 앞두고 국가안전보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불참한 상태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북한 대표단과 대통령의 만남을 먼저 제안하지는 않는다. 북한 최고위급들의 방문은 어쩌면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 어그러졌을까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그 세월호 사건처럼 똑같이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돼서 못했어요. 북한은 만나겠다고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거기 가 있던 사람도 그러면은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연락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당시 통일비서관 홍용표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아는데. 아니, 근데 북에서는 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연락이 안 돼갖고 정상회담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통일부 기자단이랑 필요한 얘기들은 다 했고요. 뭐 거기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아시안게임 얘기라도 좀 여쭤보세요. 아시안게임 때 얘기라도? 아시안게임 때 그거 다 언론에 나온 거면 다 공개적으로 다 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북에서 좀 만나자고 공개 안 된 거는 예. 제가 말씀드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예. 해주실 수가 없다. 예.